같은데. 29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되려면 역으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겠죠.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5죠. 이에 반해서 2번 아파트 분양광고는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고요.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자됐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답은 3번이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요.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곳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 승낙할지 안 할지 오히려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 청약자 그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곳을 본다는 뜻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따라서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 5번도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합격하기 전에는 참 어렵고 힘든데 합격하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합격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쉽게 말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좀만 공부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합격하고 나면 과거의 일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게 어떻게 또 보면 좀만 참으시면 돼요. 합격하면 별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험이 운전면허. 운전면허. 아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뭐죠? 필기시험에 제가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필기시험도 한번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이게 강남에서 봤는데 제가 한번 떨어지면 기본이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왜 떨어지냐면 책도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기본으로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뭐 부속이죠. 두 달.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들어가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코스 합격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 가더라고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행을 봤는데 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8개월이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적성고사 다시 봤는데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뒤에 수입인지 부자내기죠. 막 다 그러니까 막 한 1년 8개월쯤 돼가지고 한 10개월쯤 되니까 이제 야 내가 이 시험을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막 그래가지고 그 주행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안영찬 씨 합격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날아갈 때 기분 좋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될까요?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제 입사 동기는 저는 그래도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 친구는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따로 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차를 업무 차를 끌고 이제 걔 태워다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를. 근데 이제 태워다주러 갔는데 이제 그 다른 팀이 오전 타임이 다 끝나고 차가 서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오후 타임이 되는데 이제 주행을 봐야 되는데 그 이놈이 제가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별명이 문대가리였는데 문대가리 안전벨트 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내방 하는 나오더라고요. 문영호 씨 코치행이 있었습니다. 하차하세요. 그래가지고 걔는 앉았다가 내려가지고 두 달. 그럼 저는 막 답답해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매는 것 같아서 내가 문대가리 안전벨트 매 그랬더니 문영호 씨 코치행이 있었습니다. 하차하세요.
아, 벌써 뭐 시간이 20년 전 얘기죠. 3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을 보시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항변이에요. 이게 참 조심하시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 을을 우리가 낙약자. 병을 우리가 수익자잖아요. 아유, 수익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요 갑과 병 간의 관계,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문이 만약에 낙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그럼 이게 뭐예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 낙약,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자와 수익자에 관한 항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그러면 맞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약자와 낙약자를 우리가 기본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수익 관계 바로 뭘 줘요? 영향을 줘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5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이때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 받지 못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 보시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전형적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이 이행할 채무를 인수했죠. 근데 특징은 을이 병에게 대금을 안 준다면 여전히 병은 갑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갑이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병전적 채무 인수거든요. 따라서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병전적 채무 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얘는 암짓도 안 했는데 이득이 생겼죠. 돈 안 갚아야 되죠. 이것도 일종의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죠. 위험부담 문제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 내용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지역권과 같이 불가분성해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니까 계약의 해제는 뭐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고,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보시면 매수인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다 소멸이 돼요.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매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죠. 해제된 게 아니라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실효가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근데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죠. 실효되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의. 그래서 해제권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유효하죠? 정당하죠?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죠? 다른 매수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은 을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은 해제하기 전에 등기까지 했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악이어도 보호가 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각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예요. 이거는 저 문제를 드리면 좀 낯설어 하면 진짜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이때 선의의 매도인죠. 그렇죠?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가로 기억할 것은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이라면 뭐 해줄 필요 없죠?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매도인을 매수인을 거꾸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어떻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 대금 지급 이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해제를 체결한 후에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이행지체니까요. 5번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에게 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에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중고자동차 인도가 불능이에요. 불능일까요? 돈 주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불능이라고 써있지만 돈 대신 주기란 거니까 그 물건을 줄 수 없으면 돈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능이 아니라 지체예요. 따라서 을은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없다 맞는 질문이고 체골해야 비로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3번이죠.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죠. 3번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쳐주는 건 없어요. 수리해주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고쳐주는 것은 도급계약이 있어요. 매도인, 매매에는 고쳐주는 게 없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데 왠지 고쳐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3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전형적이죠. 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이 있어요.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도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부터 9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4번도 판례인데 은근히 잘 내요.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도 행위가 특별히 배신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특별히 배신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든 판례가 뭐죠? 4번이에요.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를 경영했다면 을이 자신의 임차권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기업적인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잘 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5번 또 내석이죠? 또 내석이죠? 또 틀렸어요? 자, 자 이런 거죠. 자, 이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부했어요. 자신의 부모, 자식, 자신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어떻게 살합니까? 첫째, 환산 월차임의 3개월이죠. 3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산 월차임의 차익이라고 할게,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환산 월차임과 신규 임차인의 월차임의 차익의 2년치, 그죠? 24개월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증에 성공한 실손해손해가 뭐죠? 손해배상액 중 큰 것이죠. 큰 것. 근데 이게 계산 문제를 낼 거기보다는 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권리금과 신규 임차에 지급하기 위한 권리금 중 작은 것이 손해배상액인데 여기서 먼저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가로에 보시면 단 현재 환산 월차임은 4%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 지금 몇 퍼센트예요? 2.5%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령은 자꾸 개정되는 것이니까 주어진 대로 푸셔야 되겠죠. 이게 야, 4% 잘못됐네. 나 혼자 멋대로 뭐죠? 2.5%로 재해서 풀으면 틀린다는 거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죠. 아무튼 이 문제 결론은 뭐냐면 월차임의 차액의 24개월치에 가장 커요. 그게 얼마냐면은 얼마죠? 480만 원에서 2번이 답이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답부터 보시면 2번이 답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업무용 건물이 아니니까요. 1번은 X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고. 3번 X죠. 최단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고 4번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손해배상은 3년이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3년이죠? 임대차 종료 시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X다.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제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은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하는 거. 이거 틀렸어요? 1번이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 결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집회 결의입니다. 다만 건물가에게 2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 규정.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에서 화재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탔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건 아니니까 이걸 뭘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가에게 2분의 1에 이하라면 그때는 뭐죠? 통상 집회 거리지만 2분의 1을 초과했다면 몇 번의 몇입니까?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죠. 답은 뭐죠? 1번이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죠. 원칙적으로 4분의 3. 다만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도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도 4분의 3. 구분 소유제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도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쉽게 나올 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국회는 3분의 2가 참 많잖아요. 근데 집합건물법에는 3분의 2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3분의 2다 그러면 뭐죠? 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을. 그러니까 청산금을 통지하게 되는데,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통지를 해주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의 채권액이죠.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1번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 2번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 이거죠? 목적물의 가액이죠. 3번, 4번,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없다는 사실 통지해주고, 5번,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멸시키는 채권도 통지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고, 답은 뭐죠? 2번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4번은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인데, 상호 명의 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죠. 이거는 명의 신탁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4번.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 명의 신탁은 위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된다. X가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 갑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을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종종 재산이거나 부부간 종교단체 재산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죠. 따라서 1번 현행법 하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요.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 효력이 없다. 많은 질문이죠. 내용은 대내적으로는 갑의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인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부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3번. 벽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벽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예요. 따라서 4번. 벽이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벽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누가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위해야죠. 그래서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 중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